헤어 디자이너 수상입니다. 오늘은 남자머리 싱글링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착한 일을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남자머리 치실 때 너무 많은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남자머리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연결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요즘에 투블럭 스타일도 있고 뭐 바르마 스타일도 있고 정말 많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연결감은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는 짧은 남자머리. 먼저 이어라인 자르실 때 기본적인 느낌에서 제가 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가장 쳐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라인은 상태감을 먼저 싱글링 치실 때 옆에서 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위에서 이렇게 올려 치는 느낌으로 엘리베이션 하는 느낌의 싱글링도 있으신데 제가 쓰는 방식은 둘 다 많이 쓰는데요. 빅라인에 칠 때는 아무래도 올려 치는 느낌의 싱글링이 가장 남자하겠죠? 느낌이. 그리고 싱글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올리셨을 때 너무 빠른 게 빗질이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천천히 빗질이 움직이는 것보다 다리가 좀 더 빨리 움직이시면 머리를 조금 곱게 자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긴 라인 자르실 때. 그리고 중요한 거. 남자머리를 자를 때 가운데에서 먼저 치지 않고 사이드에서 먼저 커팅을 하는 방식을 좋아해요. 왜냐면 옆머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밸런스, 두상을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서 두상을 옆으로 보면서 웨이트라인은 어느 정도 형성할 거냐 저는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커트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먼저 가위를 잡지 않고 옆에서 먼저 자른 다음에 커트를 하는 편입니다. 저같이 옆에서 싱글링을 잡으실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 엄지하고 엄지팔이 꽉 눌러주신 다음에 개폐지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딱 힘을 주시고 개폐지만 하시는 느낌으로 컷하시면 됩니다. 개폐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싱글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옆라인도 한번 짜보겠습니다. 옆라인에서 주의하실 점. 싱글링을 하실 때 개폐지를 하시잖아요. 빗이 너무 빨리 올라가시게 되면 다리가 개폐지를 하는 순간 빗이 올라가되면 머리가 자국이 나는 현상이 많으실 거예요. 싱글링을 위에서 올리는 각도로 치실 때는 천천히 다리를 빨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머리가 자국이 안 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싱글링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붙여보겠습니다. 가위를 잡으실 때 90도로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를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약간 90도보다는 약간 한 80도 정도 느낌으로 쳐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배에 있는 쪽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싱글링 하실 때는 끝선에 한 1-2cm로 잘라주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야 머리가 정교하게 잘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옆에서 나열해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의 형태감이 옆광대, 앞광대가 다 있거든요. 아무리 얼굴이 작으신 분들도
앞광대와 역광대가 있기 때문에 역광대보다 더 머리를 짧게 자르게 되면 얼굴이 되게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주의하시면서 광대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세요. 옆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인 하실 때 90도로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이 부위를 자르겠다 그러면 가위로 끝만 내신 다음에 살짝 비틀어주세요. 그래서 자를 부위만 그래서 정확하게 타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이세요. 옆라인에서 칠 때 싱글링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어요. 갭해지를 하시다 보면 빗은 빨리 움직이지 않기, 그리고 바위는 조금 더 빨리 갭해지를 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손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서 커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이십니다. 오늘 커트를 저는 이제 싱글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옆라인 자르실 때 살짝 벅틀어서 이 앞쪽 라인 모서리 1-2cm 정도만 잡으시고 커트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빗질을 싱글을 위로 올리는 커트를 하실 때는 빗이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고 가위가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 싱글링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가위하고 빗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에 일정하게 내가 움직이면서 자르고 있는지 따로따로 놀면서 자르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커트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아무래도 자국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개폐를 하실 때 너무 배부위로 잘랐다 보니까 그러면 개폐질을 했을 때 가위 속도보다 너무 빨리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국이 좀 많이 나고요. 경력이 많지 않은 미용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